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가스라고 쉽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무비 스튜디오. 여기서 동영상을 편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녹음하는 것, 녹음하는 것을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비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네, 무비 스튜디오 프레티움. 이거 오픈되면, 네, 이렇게, 뭐 이것을 작업하기 위해 좋도록 화면을, 전체 화면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파일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데, 자, 먼저 무엇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 여기에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미지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눈 오는 것도 있고, 이것을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뭐또 만들면 되겠죠. 여하튼, 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개를 가져 와 보려고 합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것, 뭐 폭포,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여기다가 카피해 놓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GIF 파일만 와 있습니다. 동영상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미지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 다올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GIF 파일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딱 이렇게 놓여질 겁니다. 조용히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겠지요. 설명을 듣는 분은 더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뭐 이거 나로서는 간단한데 여러분은 뭘 저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할것 같아요. 그런데 좀 참아 기다려 주세요. 이 화면이 있어야 녹음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1분 15초, 뭐 1분 30초짜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마지막에 뭘 할까요? 시원하게 물 흐르는 것을 하나 할까요? 여기서 자세하게 보면 이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사이에 꽃표로 뭐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고 그다음에 이두 번째 이미지가 만날 때에 어떻게 내가 사라지고 또 들어오느냐 그것을 트랜슬레이션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어떤 것이 좋겠는지, 예, 한번 이것을 클릭하고는 갖다가 여기 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X 표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흔들리던 것이 두 번째
그림으로 비워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세 번째 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세 번째 그림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틀린, 네, 살짝 그냥 바뀌어지죠. 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푸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네, 이것은 또 어디, 이걸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피파가 싹 말아져 나가면서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갖다 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미지 바뀌어집니다. 응? 뭐 수시 없이 바뀌어져 버리네요. 그래. 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사운드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그림을 이미지를 보면서 녹화하는 설명하는 것을 해 봅니다. 먼저 여기에 빨간 것 동그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코드 하는 거예요. 한번 눌러놓으면 어디다가 하겠느냐 하고 물어왔어요. 뭐,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고 나면 여기서 이제 녹음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음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화면 밑에 빨간 거 요거 누르게 되면은 녹음이 시작됩니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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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바, 그리고 러브, 핫워러, 핫워러, 핫워러 이러면서 시작을 되는데, 여기에 지우겠느냐 하면 다 지워지는 것이고, 다시 하면 되고요. 여기 단 해놓고 한번 볼까요? 그리고 노브 핫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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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네, 이것을 지우고는 정식으로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수됐을 때는 뭐 염려할 것 없이 이제 한번 여기는 녹음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음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눌러야 녹음이 시작됩니다. 네, 누릅니다. 러브. 크로브 러브. 크로브 러브. And hard love.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 장미꽃 정말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장미 모습을 한번 봅니다. 물에 비춰진 장미. 물에 비춰진 그 장미. 물이 찰랑찰랑찰랑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노란 꽃이 보일 것입니다. 이 노란 꽃이 노란 백합화인가요? 네, 백합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백합화.
그리고 하얀 백합화가 또 피어집니다. 피어지는 이 백합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예, 여러 가지 백합꽃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자, 보일수록 아름답고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짐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폭포에 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때에 델리트에 오하게 되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여기 보이스 투라고 되어 있는 거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단 오케이 하고 딱 누르게 되면 색깔 딱 바뀌어졌죠. 바뀌어졌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해 봅니다. 모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And hard love.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 장미꽃 정말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장미 모습을 한번 봅니다. 물에 비춰진 장미, 물에 비춰진 그 장미, 물이 자랑자랑자랑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노란 꽃이 보일 것입니다. 이 노란 꽃이 노란 백합화인가요? 네, 백합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백합화. 그리고 하얀 백합화가 또 피어집니다. 피어지는 이 백합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네, 여러 가지 백합꽃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보일수록 아름답고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짐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폭포에 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고 영상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비디오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니면은 이것을 그대로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Rend as 예. 뭐라고 이름을 쓸까요? 뭐라고요? 장미. 장미와 시냇물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MP4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크기는 720p에 30 비디오 만듭니다. 만들어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다른 에디트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베가스와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베가스는 너무나 편집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트랜스레이션 화면과 다음 화면과 내 화면, 지금 화면과 교체될 때에 어떻게 교체시킬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사용하기를 그건 20년이 넘도록 베가스를 사용하면서도 절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즐겨 쓰는 거, 그 정도, 그뿐이에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에디터, 동영상 에디터를 보면은 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을 못 발견했어요. 내가 뭐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베가스는 내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명이 좀 못하다가 하면은 그죠? 내가 원고를 써놓고 원고를 읽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베가스는 그 기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베가스만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베가스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저 중간에서 화면을 잘라서 앞으로 가져가고 뒤로 가져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다할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영상 에디터보다 베가스를 나는 추천을 합니다. 베가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베가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또 베가스를 20년 넘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친절합니다. 내가 베가스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지는 몰라도 베가스가 참 좋습니다. 사용하기 편안하고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베가스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만들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베가스를 내가 버리지 못합니다. 아마 내가 버리는 날은 내가 죽을 때에야 막 베가스를 버릴 것 같습니다. 마치 루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루시 어머니를 향한 그 간절함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연결됩니다. 내가 베가스를 버리는 날은 죽는 날이다. 내가 죽는 날은 베가스와 바이바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분 45초, 44초, 40초 남았습니다. 뭐,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1분 40초짜리인데, 4분 45, 6초 지나고 앞으로 남은 것이 2분 10초, 9초 남았습니다. 네, 되고 있으니까 이게 쳐다보면서 아니면 걸어놓고 저장해라. 그래놓고 여러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다시 불러 올리겠습니다. 네, 내려놓고 보면서 혹시나 또 잘못된 것이 있나 그걸 생각하고 보면서. 아, 이거 잘못됐다. 다시 녹음을 다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요 부분에 영상을 화면을 바꿔야 되겠다. 얼마든지 중단을 하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바꾸고자 한다면은 또 녹음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용이 바뀌어지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 베가스를 추천하는데
이 백화서는 아마존에서도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또 백화서에 직접 회사를 가서 구입을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아마 백화서 330몇 불짜리를 지금 99불에 세일이라고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추천하는 것은 가끔 이렇게 비싼 고품의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면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 됐으면은 여기에 이 오픈을 누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게 되고 어디다 만들어 놓았느냐 하고 오픈 폴더를 열면은 어디에다 놓았느냐 장미와 시냇물이라고 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내 컴퓨터에선 동영상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도 그렇게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셋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하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누릅니다. 네. 클릭 로그. 클릭 로그. And hard 로그.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 장미꽃 정말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장미꽃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장미 모습을 한번 봅니다. 물에 비춰진 장미, 물에 비춰진 그 장미, 물이 자랑자랑자랑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노란 꽃이 보일 것입니다. 이 노란 꽃이 노란 백합반가요? 네, 백합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백합화. 그리고 하얀 백합화가 또 피어집니다. 피어지는 이 백합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예, 여러 가지 백합꽃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자, 보일수록 아름답고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져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폭포에 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만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나가서 지우겠느냐? 예. 프로젝트 메이드. 들어보면 여기 다 놓여져 있지요. 이것을 그저 여기서만 지우겠느냐, 원본까지 지우겠느냐 물어본다면 나는 원본은 그대로 두어두려고 합니다. 두어둘 것이니까 여기서만 지워라. 네, 여기서 Remove from project and delete file. 원본 파일도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는 것만 지워라. 네, 여기에 있는 것만 지워라. 네, 그런데 안 지우고 있죠? 어떻게 하죠? 네, 모두 지워라. 모두 지워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예. 네. 세이브 이대로 세이브 하겠느냐?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 한번 만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작품의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